이번에 해볼 영상은 코인샵 어떤 것을 사는 게 돈이 될까? 이런 영상인데요. 자, 교환 가능한 것부터 교환 불가능한 것까지 있는데요. 제가 나름 고민을 해봤습니다. 자, 한번 보시죠. 강한불과 영한불. 치력템이 대표적인데요. 가격대가 높죠. 대충 몽환 같은 걸 한번 검색해볼까요? 120억짜리 114추업인데 자그마치 45억이나 더 비쌌죠. 요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할 만한 게 또 아케인. 비싼 거를 한번 봅시다. 추업으로 좀 단단한 거 없나? 단단한 거 팔린 게 없네요. 오, 여기 있네. 5에 91추업. 노자 가격이 한 20억 정도? 5에 91인데 110억까지. 대표적으로 아케인 방어구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앱솔, 카오스 벨로, 이런 모자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안전하게 하시려면 저는 무기를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.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긴 한데, 그래도 이 추 뽑으면, 아, 가격이 그대로인데요. 36억. 아, 안 좋습니다. 무기하지 마십시오. 무기 안정성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카르마 영암불 강암불은 타임런트. 예를 들자면 저희가 어차피 가입값이 들어가잖아요. 가입값은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? 뭐가 제일 낫나? 헤르메스가 1억 6천 되네. 알테어. 알테어는 이제 힘덱이라는 기대치가 있어서. 알테어도 뭐 나쁘지 않지. 요 정도 될 것 같고요. 아니면 이제 좀 리스크 가져가고 싶다. 뭐 도미지 해가지고 가위 자르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. 장큐, 명큐 아닙니까?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걸 좀 선호하긴 합니다. 백제 월장을 검색하시려면 아무거나 나와도 된다는 점, 이게 아무래도 좋죠. 안전하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죠. 15%가 15%는 얼마야? 1억 정도. 이거 할 때 유의사항 잘 보십시오. 자신이 명큐를 던진다 그러면은 요렇게 검색을 하신 다음에, 그래도 노장 레전이 비싼 걸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혹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. 한 20억 정도에 다 매치가 되어 있는데, 요런 거 좀 확인해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. 아,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인데요. 저는 견장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앱솔. 자. 에디셔널 궁십을 뽑게 된다면 말이지요. 노작 가격이 6천인데 자그마치 공십을 뽑게 된다는 말이죠. 2억 4천대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에픽 잠재. 에픽 잠재도 견장 추천합니다. 그 다음에 망치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작하실 때 쓰시면 될 것 같고, 잼스톤은 이제 코어를 까시면은 분해하시는 거 아시죠? 여기 보시면은 제작 모드 코어 잼스톤 35개로 깐 다음에 간 다음에 잼스톤을 만들어서 팔 수 있습니다. 다음 뭐죠? 아, 펫 공장. 이거는 이제 펫 장비. 여기 검색해 보시면 수많은 펫 장비들이 있습니다. 그죠? 이런 식으로 공작 같은 것을 해서 팔 수 있죠. 마력작보다는 공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? 펫 장비 공격력 같은 경우는 스크롤이 8천만원이고 마력은 2천됩니다. 10억 주고 안 사겠죠. 다음이 이제 놀공혼. 놀공혼은 말이죠, 자기가 쓰고 있는 아이템 추업이 좀 괜찮다. 그럼 아크 이노센트에서 던지는 방법도 있고요. 그래도 나는 할 거 애매한데 할 거면 이제 그냥 자기가 작해서 만드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추억 구해서 직작해서 쓰다가 팔던지, 그런 방법밖에, 많은 방법이 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. 이제 블랙 큐브, 레드 큐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. 안전하게 하실 거면 백제의 얼장 같은 거 하는 거고, 아니면 뭐 자기 아이템 혹은 보조무기
노자기 에픽이 사면은 한 3천, 2천이면 살거 아닙니까? 아, 1,000만 원이면 살, 1,000만 원대 사니까. 그래도 유니크 올라가면은 한 7억 버는 느낌까지 가죠. 6억, 7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요런 방법도 있고. 데미지 추출권.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미지 같은 것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요청, 이런 것들 중에서. 많이 하셨으면 있을 것이고, 없으면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. 에디셔널 큐브. 대표적으로 120짤 많이 하는데,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, 유니크. 에픽도 싸서 방법이 있긴 한데, 에디셔널. 요런 것도 있고요. 그나마 좀 안정성 있다고 할까요? 에픽짜리 사서 해도 괜찮을 것 같고. 요런 거. 근데 가격대가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, 요런 것도 있고요. 아니면은 이제 아까처럼 보조나 무기 같은 거, 에픽에서 유니크 올린다든지, 요런 것들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. 아, 요 정도 될것 같네요. 메모리.